제가 그 지역에 나이가 많은 당원이다 보니까 후배들이 축방기념에 축사를 부탁을 하는데 이거 저 사이비 선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쪽에 가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연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이분들을 볼 것인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넥타이 색깔 보이시죠? 몇 년이나 상품으로서도 몇 년이나 된 것 같은지 알아봤죠. 보시더라. 몇 년이나 됐겠습니까? 노란 넥타이가 35년짜리입니다. 노란 넥타이 평민당이 창당할 때 제가 샀던 넥타이 노란색. 정당 경력은 5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5살이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마음 놓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집안 식구들이니까. 나는 그래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바닥에서 자란 약간 오리지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좋은 분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도 귀로 듣기만 하지 그분들은 합토가 없어. 나는 찍을래. 찍을 사람이고. 다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민주당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님 백주기 탄생 그 킨텍스를 갔는데 무지무지하게 사람이 많이 왔어. 거기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선생님 사진 밑에 하나로 미래로 하나로 미래로 둘로 갈라지지 말라 이런 얘기야. 요새 내 덕담으로 하는데 악담도 섞여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정치하는 사람이 바른말 못하면 안 달아야 돼.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하고 김대중 대통령 선 밑에서 국회의원하고 도지사하고 그냥 뭐 내 고향 사람이 전라도 영광 요새 하는 꼬락서기는 뭐야? 안 돼요. 가만히 계시면 대접받을 수 있지. 선배의 정치인으로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팀만 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필두로 해서 이 다음 총선에 현주택 변호장을 뽑아 보내고 투쟁자로 헤어지지 말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분열은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재명 대표님을 기초로 모시고 이 다음 총선에 최선을 다해서 제1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